우리 공인중개사법 단일법 조문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확인 설명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이 말한 그대로 하나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매수인에게, 임차인에게 알려주는 건 확인 설명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들은 대로 전달해 준다고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인하고 점 찍고 설명해야 돼요. 그냥 들은 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실체관리관계와 부합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설명해야 됩니다. 융자가 1억이 있다고 하면 그 말만 믿으면 안 되고 등기부 채권 채무금액 확인하고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확인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상 다른 과목을 배우는 겁니다. 민법, 공시법 이런 거 배우는 게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확인하려고 공법 배우는 거고요. 취득 관련 조세 세금 때문에 세법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게 바로 이 확인 설명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을 깊이 하려고 하면 전 과목 저 혼자 다 강의해야 돼요. 네, 그만큼 확인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확인 설명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해놓고 다시 교재를 보고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설명의 의무가 있고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의 의무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2번에 확인 설명 의무가 있는데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두 개 비교하는 게. 자, 먼저 확인 설명이 있고 확인 설명 의무,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확인 설명 시기, 언제 설명하는지,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대상, 확인 설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위반 시 제재, 어떤 처벌을 받는지 위반했을 때를 비교해서 항상 모든 과목 다 비교해서 공부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비교하는 게 시험에 출제됩니다. 확인 설명 시기는 의뢰받은 경우,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계약서 작성 시에 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는 일방에게만 있습니다. 일방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설명서 작성 교부는 쌍방입니다. 쌍방은 거래 당사자입니다. 거래 당사자 쌍방에 설명서 작성 교부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은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확인 설명서 서식을 1에서부터 4의 서식을 교부해야 된다. 위반했을 경우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았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보존하지 않거나 서명 날인이 하지 않는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자, 이 표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자, 그러면 교재 다시 보면 200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양가로 1번, 확인 설명 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인데,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확인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속 공인회사는 의무는 없지만 확인 설명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보조원은 확인 설명 할 수 없죠. 중개보조원은 중개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 말이 지금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확인 설명 시점입니다. 1번, 동그라미 1번, 중개 완성 전에 해야 된다. 중개 완성이란, 중개라는 거 소개하는 게 중개잖아요. 지금 교재 200페이지 표 밑에 양가로 2번 하고 있습니다. 중개 완성이란 중개가 소개하는 거잖아요. 알선하는 거잖아요. 중개 완성,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면 완성되는 건 팔리는 거예요. 계약 성립이 중개 완성이에요. 그래서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되지, 계약 다 체결하고 나서 설명해도 의미가 없죠. 미리 설명을 듣고 계약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설명을 해야 되고, 양가로 3번 설명은 칠판에 지금 정리는 다 해놨고요. 지금 책에 보충하는 거예요. 양가로 3번 맨 밑에 보니까 설명은 누구한테만 한다고 했어요? 취득 의뢰인에게만 하면 된다고 했죠. 시험에 쌍방에,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X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원이 그걸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원장님한테 학생이 몇 명이다, 책상이 몇 개다 이런 말을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잘 알고 있잖아요, 팔 사람이. 그래서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은 하면 된다고요. 쌍방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201페이지 확인 설명하는 방법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근거 자료 제시 밑줄 치세요. 칠판에 정리는 다 해놨죠?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아까 말했잖아요. 은행 융자 1억 받아가지고 다 갚고 1억, 천만 원 남았다. 그 말만 믿으면 안 되고, 등기부 떼가지고 채권 최고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현재 피담보 채무액을 확인하려면 은행의 금융거래 확인서 떼가지고 확인해야 됩니다. 의뢰인 말만 믿으면 안 된다고요. 전달하는 게 확인 설명이 아니라 확인 점 찍고 설명이에요. 실체 권리 관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근거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고 설명하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개 보수라는 게 단순 용역 대가가 아니라 이게 위험 보험료까지 사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소개만 하고 왜 몇백만 원씩 받겠어요. 그 나중에 사고 나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개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어요. 선진국 OECD 국가에 비하면 적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일반 국민들은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단순히 다른 거 소개하고는, 자동차 소개하고는 몇백만 원 받을 수 있기는 힘들죠. 예, 그래서 자동차는 왜냐하면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부동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가가 위험보험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201페이지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입니다. 시험에 거래 당사자에게 또는 시험에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이렇게 하면 X라고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다.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배가 깨끗한지 싱크대 물이 잘 빠지는지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다고요. 요구를 하면 매도 임대 의뢰인은 그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싱크대 물이 안 빠져가지고 고생한 임차인이 이번에는 좀 물 좀 잘 빠진 거 얻으려고 중개사무소에 싱크대 물 잘 빠지는 거 빠집니까? 물으니까 개업공개사가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나도 안 알려줘서 모른다 하면 되기는 합니다. 그럼 계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계약이 안 되겠죠. 안 알려주면 계약이 안 되고 또 의무는 알려줄 의무는 없고,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진화력을 잘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남자 의뢰인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업공개사가 여자라면 오빠 이렇게 하면 웬만하면 알려줘요. 근데 여자분들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자분한테 누나 하니까 내가 웬 누나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모 했더니만 내가 식당 아줌마냐 이렇게 하고,
여자분한테 옥칭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자분들한테도 요즘은 중립적인 단어로 사장님, 좀 한 50 넘으면 회장님 이렇게 부르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요구하여야 하지만, 요구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요구할 수 있지만 응할 의무 없습니다. 불응한 경우에는 동그라미 니은, 불응한 경우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밑줄 치십시오. 설명하고 그 사실을 매수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된다.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시험에 설명하고 대신에 설명하거나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X로 줄대됐어요. 201페이지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니은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의뢰인은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다. 불응하면은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된다.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안 알려주더라. 설명하고 그래서 나도 모른다 하고 확인 설명서에 모른다 적어주면 된다고요.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안 알려줘서 그렇게 적으면 사실상 계약은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친화력을 발휘해서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알아내야 된다고요. 그 집에 가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못 오게 하면 알기가 어렵다는 이야기. 그 집 뭐 도배가 깨끗한지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은 옛날부터 있었던 내용인데 현실은 있었는데 명문 규정으로는 최근에 신설됐어요. 즉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가지고 이제 개인식별번호를 수집, 정보, 처리, 가공을 하려면은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의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만약 매도인이면 본인인지 확인하려면 신분증 보자고 해야 되겠죠. 신분증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이런 규정이 없을 때도 당연히 신분증 보자고 했죠. 본인 거 팔아먹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신분증 보고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에 있는 소유자인지 일치한지 그리고 등기필정보 즉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세 개는 최소한 확인을 해야 돼요. 맞는지.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의무와 확인설명서 작성의무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확인설명서 교부로 가름할 수 없다. 그래서 판례가 있어요. 확인 설명은 안 하고, 좀 웃기는 판례인데, 처음에 설명은 설명하고, 교부는 교부 안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명 안 하고, 교부는 했다.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이런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1번은 확인 설명은 했는데 설명서 작성 교부는 안 했다고요? 2번은 설명은 하지 않았는데 확인 설명서에 작성 교부는 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개업공개사에게 1번, 2번 어떻게 되겠어요? 1번, 2번 둘 다 있다. 둘 다 없다. 하나만 있다. 답은? 둘 다 있다. X입니다. 2번은 없는 게 아니고 1번이 없습니다. 1번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물었어요. 설명 들었냐? 물으니까 예,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뭐 주지는 않던데 이 서류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설명 들었으면 됐고 거짓말한 거 없잖아요. 설명 들었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요? 단지 교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 업무정지 받는 거는 그건 변론으로 하고 그럼 별개의 부분이지 손해배상 할 의무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의뢰인이 변호사의 도움 없이 그냥 나 홀로 소송하다 이렇게 당한 거예요. 만약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으면 변호사가 뭐라고 하겠어요? 들은 적 없다 해버리면 증거가 없으니까 개업공개사가 설명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 들었다 하면 되는데 들었다고 한 거예요. 판사한테.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그 다음에 설명은 하지 않고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만 해도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개업공개사는 뭐라고 해야 돼? 다 설명드리고 그래서 교부한 거 아닙니까? 그 밑에 교부한 데 보면 서식에 뭐라고 돼 있냐면 확인 설명을 듣고 확인 설명서를 수령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 도장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안 들었다 해도
도장 찍으셨잖아요. 들었다 하고 듣고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현실적으로는. 근데 시험에 나오면 설명은 하고 설명서 교부는 안 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반대로 설명하지는 않고 교부만 해도 책임이 있다고요. 우리 사실 은행 같은데 융자 대출 받으면 뭐 이게 자서만 하세요 이렇게 하지 그 자세하게 약간 읽어보라고는 안 하죠 현실적으로. 그래도 나중에 다 읽어봤습니다. 뭐 읽어보고 뭐 했습니다 이런 거 다 읽었습니다. 요즘은 심지어 다 읽었습니다. 여기까지 적으라 하더라고 자필로 예를 들면. 그런데 한 번도 주도 안 읽어봤어요. 그 다 읽으면 무서워서 대출 못해요. 예, 그래서 읽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적으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명도 해야 된다고 시험에 나오면 이론적으로는 설명도 하고 설명서에 작성해서 교부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동그라미 5번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무상중개를 하더라도 중개보수를 받지 않아도 설명은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중개보수를 안 받으면 설명을 안 해도 된다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예를 들면 중개보수를 안 받아도 설명해야 된다고요?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개업공개사가 있으면 가령 매도인이 10억만 입금시켜주라. 더 받는 건 다 네가 먹어도 좋다. 중개보수로. 이렇게 약속을 할 수도 있겠죠? 순가중개를. 그래서 가령 13억에 중개를 해주고 3억을 받았어. 매도인한테. 근데 매수인한테는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중개보수. 여기서 많이 남겨먹었으니까. 그러면서 설명 안 했어요. 그냥 이거 사면 떼돈 번다 이런 말만 했어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요. 중개보수를 매수인한테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못 쓰는 땅, 예를 들면 뭐 공장 짓는다, 뭐 한다, 뭐 전원주택 짓는다, 펜션 짓는다 했는데 아무것도 그린벨트나 뭐 쓸모없는 땅, 이게 공법을 배우는 이유가 왜 배워요? 이게 뭘 우리나라 땅은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땅값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설악산 꼭대기, 용화장성, 공룡능선 이런 거 땅값 비싸요? 싸요? 경제적 가치는 제로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물론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거기 신흥사 그 조계종에서 입장료를 2,000원인가 얼마 받아요. 그 돈이 엄청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집은 지을 수 없어요. 그 입장료 받는 것도 안 된다고 하는데도 계속 받고 있더라고요. 대법원 판례는 그 개별적으로 소송하라 하더라고요. 내기 싫으면. 무조건 받고 있어요. 그 신흥사 쪽으로 가면 받죠. 반대로 백담사로 오면 안 받아요. 반대쪽에서 올라오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원주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이에요? 최악산도 돈 받는데 절 있는 데로 올라가면 돈 받죠? 저쪽도 반 저는 돈 안 내는 데로 올라갔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돈 안 내려다가. 에, 어쨌든 무상중개를 하더라도 확인 설명은 해야 된다.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다. 의뢰인은 요청이 있으면 설명해야 요청 있는 경우에 하나여 설명하면 된다. X입니다. 요청 없어도 적극적으로 설명해줘야 돼. 가만히 있어도. 중개보수 안 받아도 설명해줘야 돼. 그래서 이게 중개보수를 주는 거예요. 그럼 뭐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의뢰인들이 그런 말 해. 뭐 하는 게 뭐 있냐. 계약서 딸랑 한 장 적고 뭘 몇 백만 원 받냐 이런 말 해요. 모르는 사람은. 근데 실제로는 이 확인 설명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업에 나가면 문서, 서류를 어차피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뭐 예를 들면 토지용계확인서 이런 거 다 떼봤잖아요. 그런 서류를 저 같은 경우는 한 50장 컨설팅 보고서 해가지고 표지에 제 사진까지 넣어가지고 누구누구 공인계사 사무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주니까 눈물을 흘리더라고. 이런 중개업소는 태어나서 처음 봤다 이러면서 그건 중개보수 받기가 쉽다고요. 한 장 딸랑 거 지금은 현실적으로 보면 그 뭐라고 하지? 비닐봉지 안에 이게 그 비닐이 뭐지? 그게 이름이 화일, 화일. 아, 좋은 말로 화일이구나. 영어로 좋은 말이 아니라 영어죠. 그 영어 화일에 넣어가지고 그냥 준다고요. 그 제가 개업공개사들 연수교육하면서 물어봤어요. 그거 버리버리면 찢어버리고 안 받았다 하면 어떻게 입증할 거냐?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실제 안 받았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요즘은 확인 설명서에 그 보증관계 증서도 받았다 이런 말까지 기재되도록 돼 있기는 합니다. 자, 확인 설명이 그래서 최고 중요하다. 그 201페이지 맨 밑에 판례에 밑줄 지났는데 중개보수 지급하지 않아도 확인 설명 해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202페이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9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드린 프린터 암기 사항 6번
암기사항 6번에 보면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9가지가 있습니다. 암기해야 될 사항 9가지 확인 설명해야 될 게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부동산을 특정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의 기본적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은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간대 간은 거래 예정 가격입니다. 여기는 예정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정 금액, 예정 가액, 예정 가격 다 같은 의미입니다. 국토부 6권 해석에 의하면. 그러면 예정 가격이 뭐냐 하면 예정 금액이나 예정 가격이 뭐냐 하면 일종의 시세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거래 예정 가격 또는 예정 금액이라고 합니다. 시세입니다. 시세 설명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 이 3억짜리 시세가 3억 하는데 저도 해봤어요. 시세가 5억인데 제가 8억에 내놔봤어요. 한 6억 가까이 되려고 하는 걸 8억에 내놓으니까 접수 받아야 안 받아요. 개업공개사가 지금 시세가 6억인데 8억에 팔아달라 이렇게 내놓으면 개업공개사가 접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더라고요. 받으면서 사장님 이거 3년 안에는 팔리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러더라고요. 왜요 물으니까 지금 6억짜리 5억 8천짜리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싼 거부터 다 나가야 이거 팔리니까 빨리 파시려면 좀 더 싸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그게 시세인 거예요. 시세. 그 만약에 매수인이 왔는데 다른 데는 다 지금 6억 하는데 8억입니다 제가 내놓은 거 보고 이거 8억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고요. 시세보다 요거는 비싸게 내놨으니까 만약 마음에 드시면 가격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국민재산권 보호예요. 직접적인 목적에 국민재산권 보호라고만은 없지만 국민경제 이바지라고 돼 있어요. 법 1조에 국민경제 이바지가 결국은 넓은 의미로 보면 공공복리 국민재산권 보호 거의 같은 의미예요. 공법에도 공공복리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건축법 이런 데 보면 목적에 공공복리가 따지고 보면 국민재산권 보호나 해석상은 같은 의미라고요. 그 국민들, 의뢰인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시세를 알려줘야 된다고. 터무니없이 비싸게 매물을 내놨다고 그대로 전달만 하면 안 되고 거래 예정가격이라는 게 일종의 시세라고요. 그걸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현업에서 그런 일 많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도 금정 유타운이라고 있는데 옛날에 자기가 30년 전에 1,500만 원 주고 샀다더라고. 그래서 3,000만 원만 받아달라 하더라고. 시세가 1억 5천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 실장으로 근무했어요. 그 사장이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이 사장이었는데 8살 제보다 나이도 어리고 그랬는데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당장 그 자리에서 계약서 쓰자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뭐 저녁인가 하여튼 며칠 지나선가 자기 신우 이름으로 그냥 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1억 3천에 금매로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1억 남겨먹었어요. 바로 원래대로 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시세를 알려줘야 된다고. 근데 현업에서 잘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싸게 팔아달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원래대로 하면 시세를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시세라는 건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3번에 지금 교재 보고 있습니다. 암기사항에는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 가는 거래 예정가격 줄임말이에요. 거래 예정가격뿐만 아니라 중개보수 산출 내역도 설명해야 됩니다. 202페이지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옛날에는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설명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설명하는 이유가 옛날에는 중개보수를 받으면 중개보수 영수증을 5년 동안 보존하도록 되어 있고 영수증도 교부할 의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행법에서는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확인 설명할 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금 거래 가공, 공이죠. 가공. 공이 뭐냐면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입니다. 이용 계획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게 이용 계획이에요. 그 뭐 예를 들면 원주 혁신도시 이런 게 다
토지 이용 계획에 의해서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딱 정해놓고, 뭐 여기는 무슨 용, 자기 마음대로 그 사업 시행자가 여기는 뭐 하는 땅 다 정해요. 예를 들면 무슨 신도시, 분당 신도시 이런 거 있으면 그 사업 시행자가 여기는 단독주택부지, 여기는 아파트부지 이렇게 해가지고 승인받으면 그 자체가 바로 행위제한이 되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처럼. 그래서 선진국은 미국 같은 데는 이 다 이 토지 이용 계획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도 한 100개 정도의 법률만 토지 이용 계획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약 300개 정도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즉 법률에 의한 행위제한을 한다고요. 이 법률에 의한 행위제한이 한계가 있어요, 사실상은. 예를 들면 지금 그 남한강, 북한강, 북한강 변에 보면은 저기 남양주나 이런 데 가평, 청평강 때 보면은 모텔이 많이 있죠. 왜 모르는데요? 부동산 하면 중개사무소 하려면 모르면 안 돼요. 모든 건 다 알아야 돼. 모르면 책을 읽어서 간접 경험이라 돼야 돼. 직접 못 해보면 다 알아야 된다고요. 모른다, 뭐 안 가봤어 모른다 이렇게 하면 재수없다고 다 가버려요. 손님들이 모른다고 하면 알아야 돼요. 그 북한강 변에 보면은 모텔에 보면 밤에 가보면 불이 켜져 있어요? 꺼져 있어요? 왜 꺼져 있어요? 꺼져 있네. 그 왜 꺼져 있어요? 손님 다 찼어요. 그래서 불 꺼져 있어요. 거의 저녁에는 다 손님 찼다는 얘기. 그런 데는 좋아요. 왜냐하면 진입 장벽이 높다는 얘기. 왜냐하면 거기에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에는 이제 모텔이라든지 그다음에 식당 같은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한강이 오염되면 식수원이 오염되니까. 그런데 그걸 그런 법을 만든다 이렇게 입법 예고를 하니까 법을 입법 예고하고 만드는데 1년은 걸린다고요. 시행하는 데까지 거의 1년은 걸려요.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이상 걸린다고요. 입법 처음에 법을 만들려면 공청회를 해야 되고 입법 예고해야 되고 공포하고 국회 통과되고 하려면은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이상 1년 거의 1년 이상 1년은 통상 걸린다고 봐야 돼요.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도 되면서 뭐 한다고 한 거 지금 아직 법 통과된 게 제대로 하나도 없어요. 그 있긴 있어요. 지금 양도소득세 중과세 통과됐어요. 조정지역에서 통과됐죠. 조정지역에서 2주택이면 플러스 10%, 3주택이면 플러스 20%,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없어졌어요. 이제 조정지역에서만 그러니까 여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조정지역만 그래요. 특정지역만 이제 핀셋 규제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전국토를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그런 거기에 이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 행위제한을 한다. 모텔 못 짓는다 하니까 미리 법 시행되기 전에 그 다 허가를 다 받아버려가지고 미리 다 지어버리면 법은 소급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 지금 원래는 그 모텔 못하게 되는데 가보면 모텔밖에 없어요. 북한강 변에. 그게 한계란 이야기예요. 즉, 법률에 의한 행위제한이. 그래서 예를 들면 개발 계획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낚시 못한다. 딱 이렇게 고시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효율적이긴 한다고요. 바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니까. 법 만들려면 최소한 1년 이상 걸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법률에 의한 행위 제한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공법을 알아야 된다고 토지하려면 특히 이쪽에 원주나 이런 데는 토지를 많이 하죠. 예, 그래서 공법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그 용도 지역 지구 구역별로 여기는 뭘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걸 알아야 중개업을 하기가 쉽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 공인계사법상 판례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만 적어주면 되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 이 말만 적어주면 되는 거지 거기에 개발제한구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공장을 지을 수 없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용도 지역 지구 구역만 적어주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기권 가공 상태 할 때 상입니다. 상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등 시설물의 상태입니다. 상이 그 다음에 태가 뭐냐면 벽면 및 도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환지세 할 때 환이 뭡니까? 환경 조건입니다. 1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지가 입지 조건입니다. 도로,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 조건. 그 다음에 세금은 맨 마지막 9번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입니다. 취득세. 양도소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조정지역에 2주택 플러스 10%, 3주택 플러스 20% 한다 하더라도 다주택자들이 전혀 겁먹지 않고 버티겠다. 정권 바뀔 때까지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서울에서 얼마 전에도 모임하는 거 보니까,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양도 차익이 남을 때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잖아요. 남는 거 없으면 세금 안 내면 되고 가지 있어도 세금 내는 거 없다고요. 그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보유가세를 높이면 두려워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보유가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됩니다. 선진국처럼. 근데 우리나라는 거래세는 높고 보유가세는 낮죠. 보유가세는 미국의 5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랜저 한 대 가지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 거의 뭐 한 60만 이상 돼요. 얼마요? 60만 이상인데 재산세는 10억짜리 가지고 있어야 100만 원도 안 내요. 재산세. 담배 한 갑 피는 사람이 10억짜리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세금 더 내요. 하루에 한 갑 피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담배 많이 피워서 빨리 죽어주고 또 세금 많이 내고 하면은 엄청나게 애국자죠. 예, 그래서 담배 끊으라고요. 재산세보다 더 많아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고 있잖아요. 거의 한 갑이 5천 원 정도 한다더라고요. 저는 담배, 술 이런 거 일체 못합니다. 그 뭐 여자분들 뭐 담배 피고 양치질하고 아무리 해도 다 냄새 나요. 알아도 그냥 모른 척하고. 아니 부부끼리도 그러더라고.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저도 와이프가 담배 안 핀다고 하던데 만약에 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안 피면 안 핀다고. 아니 뭐 담배 피는 게 뭐 나쁜 건 아닌데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렇지. 뭐 여자라고 못 피고 남자라고. 우리 대학 다닐 때는 여자들 화장실에서 피고 그랬는데 요즘은 제가 대학 강의하러 가보니까 그냥 교수하고 같이 밖에서 같이 피고 있더라고. 이쁘더라고. 젊은 사람이 피니까. 나이 먹어서 보면 젊은 사람 다 이뻐. 그냥 예, 한행 전부 다 담배 피도 이쁘고 다 뭐든지 다 이쁘더라고. 학교 가서 보니까. 예, 어쨌든 뭐 이쁘긴 하지만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지 뭐 특별히 못 피라고 한 이유는 없죠. 뭐 여자라고 못 피우고 남자라고 피우고 그거는 안 되죠. 그렇게 하는 건. 자, 어쨌든 취득 관련 조세만 설명하면 됩니다. 양도 관련 조세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보유 관련 조세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왜 취득세만 설명하라고 할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약 80%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10억짜리를 하나 사면 자기 돈 가지고 산 사람이 없고 다 은행 융자를 받는데 80% 이상이 그럼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겨우 딱 10억 맞췄는데 또 세금 4.6%면 4,600만 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면 또 취득세 내라고 하면 미리 말하지. 나 돈 이제 더 이상 못 구하겠다. 이렇게 돈 못 구하면 등기 못 해요. 취득세 못 내면 등기도 못 하죠? 취득세 내야 등기가 되니까 취득세 납부 영수증 있어야 등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미리 설명해 줘야 된다고요? 돈을 구해야 되니까. 근데 양도소득세는 미리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 남는, 돈이 남아야 내는 거니까 없으면 안 내도 되고 남는 돈만 내니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도 관련 조세는 설명할 필요가 없고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시험에 취득 관련 조세 대신에 양도 관련 조세, 보유 관련 조세 X 이렇게 출제됐다고요.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9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별표해 놓으시고 202페이지 메뉴의 양가로 5번 암기상 프린트 내드린 거는 6번에 있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입니다. 확인설명이나 확인설명서 작성이나 모두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공인중개사도 할 수는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이나 확인설명서 작성이나 확인설명. 203페이지 확인설명서 작성 시점입니다. 양가로 2번. 칠판에 표로 다 적어놨죠. 계약서 작성시입니다. 즉 계약서 작성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중개 완성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확인설명서도 작성해야 된다. 양가로 3번. 근데 확인설명서 교부는 쌍방교부입니다. 동그라미 1번 쌍방교부. 거래 당사자라가 쌍방이죠.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쌍방교부하고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확인설명서는. 암기사항 레드링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7번에 보면 46번에 동그라미 7번에 보면 3년짜리 정리해놨습니다. 한번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프린트 있으면 46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있습니다. 3년 보존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이죠.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도 5년 보존입니다. 보존하는 건 3년 보존, 5년 보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 계약서는 3년 보존이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 양가로 4번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지금 있는 확인 설명서와 계약서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동사무소에 가면 도장 무조건 찍으라고 하죠? 네. 그럼 막도장 같은 거 파는 사람 있잖아요. 동사무소 앞에 보면은 무조건 찍으라고 하니까 그때는 서명 및 날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동사무소나 정부 공문서 보면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요즘은 동사무소에 뭐 떼도 도장 찍으라 소리 안 하잖아요. 그냥 사인해도 되죠? 네. 서명 이름만 적으면 돼요. 그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우리도 전속중개계약서라든지 부동산거래신고서라든지 전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다만 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 두 개만 공인중개사법상 서명 및 날인입니다. 이거 시험에 출제됐어요. 그럼 및 대신에 또는 X. 옛날에는 및이라고 안 돼 있고 가운데 점이 있었어요. 가운데 점이 있으니까 이게 소송을 했었어요. 그 가운데 점이 있는데 어떻게 됐냐면 소속공인중개사 직원이 그냥 도장 사장 도장만 찍어버렸다고요. 그 사장 이름은 스탬프 도장 찍었어요. 실장이 그렇게 했으니까 날인은 한 거 맞잖아요. 서명은 안 했지만 서명이라는 건 자필로 적어야 되거든요. 그 소송했는데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 서명 날인 위반으로 업무정지 6개월 당하니까 소송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는 이 서명 점 찍고 날인을 미시라고 해석했어요. 고등법원에서는 또는이라고 해석했어요. 가운데 점 찍는 걸. 근데 대부분에 가서는 미시라고 해석을 했다. 그래서 아예 법조문에 이제 가운데 점을 찍어 놓으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지금은 아예 서명 및 날인 이렇게 미시라는 말이 들어가 버렸어요. 법을 바꿔버렸어요.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다. 그 이유는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요거는 좀 더 강화시켜 놨다고.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이게 가장 중요한 서류니까 이 두 개만 서명 및 날인이다. 서명이라는 말은 한자로 적으면 글쓰자, 성명, 자필로 성명을 적는 게 서명이다. 육군 해석은. 옛날엔 사인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자필로 성명을 적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어쨌든 자필이에요, 서명은. 근데 등기법이라든지 공법 같은 데는 기명날인도 있어요. 기명날인. 들어봤죠? 기명날인. 기명이라는 말은 뭐예요? 기재되어 있다.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되는 게 기명날인이에요. 즉, 쉽게 말하면 스탬프 도장, 로얄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박용덕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스탬프 도장 찍어도 돼요. 등기관은 스탬프 도장 찍어도 된다고. 왜냐면 등기관은 하루에 뭐 정권을 등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손 적는 것도 힘들죠? 스탬프 도장 찍어도 된다고. 등기관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자필로 성명을 적어야 됩니다. 서명 및 날인입니다. 자, 서명 및 날인하는데 누가 하느냐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면 됩니다.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면 되고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 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하여야 합니다. 있으면 해야 됩니다. 당의 업무를 수행했으면.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10명이 있다고 해서 10명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사무소에.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만 하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해요, 안 해요, 이거? 제가 취직해봤는데, 서면 제가 했으니까 제가 취직하자마자 그날 바로 한 건 했거든요. 사장 없는 사이에 중본망에 들어가서 공동중개를. 그래서 제가 했는데 서명 날인, 서명 및 날인 제가 할까요?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어디 물건이나 하나 더 물고 와라 하면서 못 가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개업공개사들이 몰라서 그래서 서명 및 날인을 받아놔야 나중에 구상권 행사라든지 잘못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현업에서는 하라 소리를 거의 안 해요. 시험에 나오면 해야 된다고. 직원도 소속 공개사도 그 업무를 수행했으면 서명 및 날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여야 합니다.
동그라미 5번에 보면 양가로 4번에 공동중계 여러 개의 공개사가 중계를 했으면 전부 다 서명 및 날인 해야 됩니다. 근데 현업에서 제가 해보니까 3명, 4명 되니까 2명만 하고 그 서식에 보면 2명만 적는 게 있잖아요. 실제는 별지 목록으로 첨부해야 돼. 4명, 5명이면 다 더 적어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서식에 있는 대로만 2명만 적더라고요. 3명, 4명이라도. 다 적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손해배상 할 때도 4명, 5명이면 4명, 5명이 다 손해배상 해야 되죠. 그게 안 적혀 있으면 뭐 나는 한 적 없다 해버리면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 여러분이 만약에 현업에 나가면 이 토지 같은 거는 4명, 5명 연결되어 있는 게 많아요. 뭐 마을 이장이든 새마을 지도자 이런 사람들 또 다 조금씩 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도 서명 날인을 다 받아놨다가 나중에 손해배상 해야 되면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요. 같이 손해배상하면 좀 줄일 수가 있잖아요. 나중을 대비해가지고. 보조원한테 서명 날인 받아놔도 법 위반 아니에요. 마을 이장이면 소속 공개사는 아니잖아요. 아니라 하더라도 도장은 찍으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나아요. 그래야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져야 되니까. 물론 보조원 고용신고 안 돼 있으면 그럼 보조원입니까? 아닙니까? 보조를 했는데 고용신고 안 돼 있으면 보조원입니다. 보조원의 용어쟁이에 고용신고해야 보조원이다 이런 말 없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의 고용신고 안 해도 그 지금 중개보수 받아가면 보조원이에요. 그거 그 사람 보조를 했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소개하고 뭐 간여를 했잖아요. 그러면 고용신고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어요. 보조원 용어정의에 보면 단 고용신고를 안 했다면 보조원인지 아닌지 나중에 알아내기는 쉽지 않겠죠. 위반 시 제재입니다. 맨 밑에 양가로 5번 제가 칠판에 다 적어놨죠. 지금 여기 개공은 500만 원 이하이가 되려 소공은 자격정지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지금 203페이지 맨 밑에 있잖아요. 그대로 있죠. 204페이지 그 외에 이거 빼고 나머지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거 빼고 나머지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거 전부 업무정지입니다. 근데 소속공개사는 서명 날인 의무는 있지만 당 업무를 수행했으면 소속공개사에게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어요. 소속공개사는. 소속공개사가 확인설명서 3년 보존 업무가 없다고요. 왜? 3년 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잘려요. 소속공개사. 그래서 소속공개사는 서명 당 업무를 수행했으면 서명 및 날인 의무는 있는데 교부할 의무나 보존할 의무는 없다고요. 소속공인계사에게는 확인 설명을 할 의무도 소속공인계사에게는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4번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기재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